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번 생은 망했어요. 이 생망. 네. 이번 개편 안에서 쌍수를 들고 환영한. 특히 초등학생, 중학교 1, 2학년들에게 제일 중요한 전략. 전략, 팁. 그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니까. 자, 지금까지 수능에서의 궁금증을 좀 짚어봤고요. 자, 이제 내신 개편에 대한 궁금증도 네.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신이 9등급에서 이제 5등급으로 변경이 되면 1등급 비율이 이제 늘어난다고 네. 이제 아까 네. 말씀을 해주셨죠. 자, 그렇다면 내신 변별력이 낮아져서 대학별 고사가 늘어날 것이라는 일부 의견들도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내신이 이제 네. 그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이제 바뀐 것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중요한 변화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절대평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상대평가가 변기가 되지만 그러니까 절대평가가 들어가서 그게 전달하는 정보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이 어떤 수업이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거든요. 또 교사가 이 학생이 상대평가에서는 1등급이 안 되지만 내가 볼 때는 A야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보도 활용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학들이 이제 가지게 되는 정보량이 굉장히 많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내신 평가를 할 때 이제 그 방법을 지금까지는 이제 고등학교 이제 교사님들이 9등급으로 아이들을 다 변별을 해야 되니까 이제 오지선다. 그러니까 수능하고 비슷하게 소위 이제 그 예. 찍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제 점수가 쫙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지향하고 논서술형으로 평가를 하도록 지금 이제 교육부가 교사 연수도 이제 더 강화하고 비율도 더 올리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합니다. 내신이 단순히 9등급, 5등급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그런 논서술형으로 가고 상대하고 절대평가가 변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신에서 대학들이 그 볼 수 있는 개별 학생에 대한 정보가 훨씬 더 많이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코 변별력이 떨어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논서수령으로 봤을 때 그 기준에 따라서 네네. 아이의 점수가 달라지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학부모나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교나 선생님에 따라서 기준이 조금씩 달랐을 때 네네. 이걸 네네.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좋은 있거든요. 좋은 질문인데요. 네. 우리 정 교수님이죠. 네. 어째 잘 패스요? 네. 평가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성취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식, 정보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통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논서수령형 평가라든가 아니면 과정 중심에서 수행평가를 했던 거는 기존에도 우리가 해왔습니다. 아, 그런데 9등급제에서는 비율은 수행평가 비율이 더 높은데 순위는 이 오지선다형이 다 좌우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치열한 경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우려 때문에 선생님이 평가한 것보다 정답이 딱 있는 게 더 신뢰를 많이 받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 학교 입장에서는 우리가 4% 1등급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거기서 동점자가 나오면 1등급이 안 나옵니다. 동점자가 안 나오게 하려면 완전히 세분화된 석차를 내야 되기 때문에 뭐 고등학교 점수 보시면 한 문제 3.6점, 뭐 4.7점 뭐 이렇게 커요. 옛날에 다닐 때는 우리가 25문항이면 4점치기였잖아요. 그쵸, 무조건. 그런 게 아니라 요즘은 문항마다 점수가 다 달라서 소수점으로 다 서열을 네. 매기고 있습니다. 그 점수가 서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등급을 좀 완화시키면 이런 수행평가라든가 우리가 학교에서 혁신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평가의 혁신들이 반영될 여지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가치는 아이들이 필요한 내용을 필요한 수준만큼 학습하도록 하는 것, 적당한 학습을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5등급제를 선택한 거고 더 중요한 문제는 사실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지난 정부부터 결정되어 있던 평가 방식은 1학년만 9등급제고 2학년은 절대평가였어요. 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문제가 심각했다. 1학년만 9등급제로 촘촘하게 점수를 매기고 2학년 때부터는 다 그냥 절대평가로 가버리면 2, 3학년의 변별은 없어지고 1학년 성적이 거의 대입을 결정하게 되는 그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사실상 경쟁이 좀 완화된 거다라는 게 굉장히 큰 부분이고 그러면서 3년간의 이 서열에 의한 5등급이 있기 때문에 변별력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갖추었다라고 대학 입장에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등급이 완화되면서 사실 또 이제 어떤 궁금증이 있냐면 그렇다면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이 좀 더 유리한 건 아니냐.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교수를 떠나서 그냥 만약에 학부모다라고 네. 한다면 사실 학교의 선택에 있어서는 자녀를 잘 분석해보고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이제 내신제도의 개편이 외고나 자사고 특목고의 학생 중에 일부한테 유리할 수 있고 또 일부한테 굉장히 불리해지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면 11%까지가 1, 2등급이었는데 그게 1등급이 되거든요. 그쵸. 그럼 일반고에도 1등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외고에 가서 예를 들어서 10% 안에 들 수 있다, 우리 아이는 이걸 확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의 등수가 보통 고등학교 가면 3배에서 6배 정도로 등수가 늘어나거든요. 맞아요. 특히 이제 외고나 이런 자사고를 가면 훨씬 더 이 등수가 확 늘어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외국어에 정말 관심이 많고 이걸 정말 나중에 진로에 연결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외고를 가서 그 교육과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대입제도 때문에 어디가 유리한가를 따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복잡한 함수라서 이걸 가지고 선택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좀 이해하고 우리 아이한테 맞는 것인지 보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전환되면서 유리해지는 것도 있고 불리해지는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 말씀이 맞는 게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과거에 가도 9등급 있고 걔가 과거를 가면서 9등급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가지 않거든. 그렇죠. 다 1등급 할 거라고 생각하고 가죠. 그러니까 내 아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파악하는 네네. 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학부모들을 만나잖아요.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인정욕구가 되게 강한 아이들은 일반고가 훨씬 더 유리해요. 고등학교를 진학해서 선생님들이 와 이렇게 해주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폭발하거든요. 근데 이런 인정욕구가 강한 아이가 과고나 자사고로 가면 엄청 밟히거든요. 그러면 인정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이 아이는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능성이 폭발할 수 있는 학교가 중요한 거지 꼭 과고이거나 자사고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에 대한 정보가 가지는 게 어떻게 분석하느냐가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성향과 능력에 네네. 따라서 잘 분석을 해야 된다. 어떤 아이셨는지 갑자기 너무 궁금해요. 이야기 들어요. 인정욕구가 어떠셨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많아 보이는데. 되게 많아 보이는데. 아니 지금 안경이랑 핀이랑 인정욕구 많아 보이시는데. 방송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상대평가는 고교 학점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또 의견도 있거든요. 고교 학점제 취지를 살릴 수 있을까요? 이런 네, 그러니까 상대평가가. 네.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라는 게 이제 아이들을 좀 깊이 있게 이제 어떤 한 전공으로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선택의 그 폭을 많이 넓혀준다는 거니까 그거에 가장 잘 부합하는 건 이제 절대평가죠. 그런데 이제 절대평가로 이제 가는 안이 뭐나건 이제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 아니고 다만 절대평가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변별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1학년은 그러면 이제 9등급 상대평가를 변기하는 거였는데 앞에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거 너무 위험한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1학년 과목만 다 하고 2, 3학년부터는 변별이 안 되니까 이제 다 포기해버리는 거거든요. 또 대학도 보지를 않고 그러니까 이제 2, 3학년 수업이 완전히 이제 엉망이 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바꾼 건데 그러면서 이제 상대 절대를 변기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절대 평가만 놔두는 게 워낙 취지에는 바람직하지만 상대를 변기할 수밖에 없는 게 학점 인플레. 그거에 대한 이제 대응이 사실은 만만치 않은 거죠. 교사님이 우리 아이들 다 훌륭하니까 다 A 주면 그걸 뭐 그렇게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거고 A 받았다고 해서 그걸 인정하기도 좀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대 평가를 변기하면 그래도 이 아이가 상대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만약에 교사분들이 신뢰성을 가지고 A를 주기 시작하고 B를 주기 시작하면 그러면 또 절대평가만으로도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절충 지금은 좀 절충 아닌 거죠. 그래서 교사들의 절대평가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서면 저는 상대평가 변기는 없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니까. 그렇지만 그 가는 길에서는 일단 변기를 하는 것이 학부모님들도 안심할 수 있고 대학도 그걸 요구를 하니까 일단은 그렇게 가겠다는 겁니다. 네. 윤용구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하고 조금 일맥상통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고교학점제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늘려주고 진로와 관련돼서 자신의 학생의 선택권을 늘려준다라고 하는 측면하고 내신의 경쟁이 좀 너무 과하니까 그걸 좀 낮추자라고 하는 목적이 이제 크게 그렇게 잡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제 상대평가와 고교학점제가 얽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교육제도를 만들 때 이것만 딱 놓고 볼 수는 없고 입시라고 하는 측면을 쳐다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절충안. 저는 이걸 이제 분석을 하면서 과도기라고 봤거든요. 지금 교육제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사람들의 인식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인식을 지금부터 제도를 가지고 바꿀 거야? 인식 따라와?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엄청난 혼란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교육부에서 이야기한 시안의 핵심은 이렇게 바꾸고 이 방향으로 갈 거야. 그런데 중간은 이게 좀 필요해. 그 사이에 우리가 여건을 만들고 인식을 바꿔서 함께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바뀐 교육제도에 맞춰서 이제 선생님들도 함께 교육하고 훈련을 받으시는 건데 이렇게 교육제도가 바뀌면 사실 선생님들도 정말 바빠지잖아요. 그렇죠. 객관식으로 출제되는 내신 시험도 엄청난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게 논서 수령으로 갔을 때는 그게 어느 정도까지 커버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사회의 인식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객관식을 바라보는 인식을 바꿔주는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의 전문성을 키워주고 그 교사의 전문적으로 질적인 평가를 했을 때 그 인식에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서 수령 평가다라고 이야기할 때 제일 입시와 관련돼서 이제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논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단계가 우리가 한국형으로 바칼로레아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논서 수령 평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지금 일부 교육청에서 들어와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선진적인 이제 좋은 사례니까. 그런데 이제 그 IBO라고 해서 이제 국제 기구에 이제 스위스에 있는데 거기 전문가들이 한국의 선생님들이 평가하는 거 보고 놀랐다는 거거든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예를 들면 아이들을 평가를 여러 선생님들에게 동시에 시켜보면 똑같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수준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똑같이 평가를 한다는 거니까 그만큼 이제 객관화시키고 신뢰성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의 역량 정도면 충분히 이제 그 학부모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새로운 수준의 이제 평가 체제가 확립될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은 상당히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엄청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그 어느 나라든지 과도기는 있을 것 같아요. 교육 제도가 이제 변화가 되면 그에 따른 과도기도 있고 서서히 변해갈 텐데 어떻습니까?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는. 제가 볼 때 가장 그 최종적인 지향점은 평가에 있어서 개인별 평가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학생마다 두 아이, 세 아이가 있어도 다 다르잖아요. 다르죠. 속도와 학습의 성취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의 맞춤형으로 얘가 맞춰서 알고 또 지나가고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문제는 그렇게까지 학교가 개별화되는 데는 한참의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전 단계가 이제 절대평가인데 절대평가에도 사실은 상대평가적 요소는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간 내에 학습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누가 속도에 맞게 평가했느냐 결과적으로 상대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는 고교학점제가 절대평가랑 반드시 매칭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경쟁을 줄이는 데는 성취평가제라는 절대평가가 좋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장관님도 표현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극장효과라고 하는데 100개 학교 중에 99개가 적정 수준으로 평가할 때 나만 A를 많이 주면 그 학교가 우뚝 솟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좋은 대학을 다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학교가 우뚝 솟으면 다른 학교도 다 따라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신 부풀리기로 될 우려가 있고 한번 A를 90% 100%를 줘버리면 그거는 아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정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정기가 필요하다. 자, 지금 저희가 2028년 대입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부터 해당이지만 조금 전에 인터뷰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사실 중3 그리고 고1 학생들 그리고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제도가 아닐 수가 없어요. 중3 학생이 재수를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3 학생들은 혹시 불이익이 생기는 건 아닌가 그런 또 걱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잖아요. 네. 통합과학, 통합사회를 이제 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재수하면서 처음 이제 칠 때는 이제 그 과목이 없었는데 새로 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지금 계속 과목으로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어려운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재수의 부담이 더 커지는 건 아닐 거다 하는 그거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신이 이제 9등급에서 5등급 되는 건데 되니까. 그거는 쉽게 환산이 됩니다. 사실은. 9등급 체제에서 몇 등급이면 5등급 체계에서 몇 등급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사실. 자, 그렇다면 제가 중학생 부모로서 이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이 이제 적용이 된다면 다양한 면에서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윤용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제일 제가 이번 개편안에서 쌍수를 들고 환영한 부분은 수학의 학습량을 줄이는 거인 것 같아요. 이거 전 이게 교사 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수학의 수준이 너무 깊어요. 네. 그런데 보니까 사교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사교육의 테마는 딱 두 가지인 거거든요. 하나는 수학, 하나는 선행.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번 대입 개편안 시안에서는 상당 부분 옅어질 수밖에 없는 영역이 좀 존재할 것 같아요. 이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많은 학생, 학부모들을 만나고 특히 학생들을 만나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번 생은 망했어요. 이생망. 네. 지방에 있는 학생들 만나면 내신 시험 보고 난 뒤에 모의고사 보고 난 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객관식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능성을 거기다 함몰시켜보고 끝내버려요. 그리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키울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목표도 낮아지고 그리고 하고자 하는 열의도 줄어들어요. 그 부분이 좀 해결되어질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다양한 방면으로 키워낼 수만 있다면 우리 사회가 가려고 하는 방향에서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희정 교수님 어떤 걸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올해 초에 발표한 사교육비 통계를 살펴보면 작년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 26조를 기록을 했습니다. 수능의 측면에서 본다면 사교육을 굉장히 많이 유발시키는 킬러 문항을 제거했는데 그때도 발표할 때 많은 분들이 야, 내신 사교육이 더 큰 건데 수능을 얘기하느냐 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내신 사교육의 핵심은 사실은 9등급제의 1, 2등급의 변별을 위해서 고등학교에도 킬러 문항이 내신에도 있었습니다. 내신 킬러 문항을 아이들이 틀리게 내는 문제예요. 그래야만 전교의 4% 순위를 딱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신의 치열한 경쟁에서 앞서기 위한 이 아이들의 이 경쟁 그리고 반복적으로 빠르게 정확하게 풀기 위한 경쟁 이런 왜곡된 고교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사교육을 줄일 수도 있고 고교 교육이 정상화된다라는 점이 있고요. 이게 10%를 1등급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또 2등급도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아까 수업 혁신을 통한 과정 중심 평가, 수행 평가에서의 논서 수령 평가, 프로젝트 학습 이렇게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해야 되고 학부모님들이 준비하셔야 될 게 학교의 교육 과정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제.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저는 교실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측면이 가장 큰 변화고요. 대학 교수의 입장에서 보면 들어오는 신입생이 파르파르 이제 피어나야 되는데 다 지쳐 있어요. 이미 너무 경쟁을 이미 경쟁에서 다 시들어서 들어옵니다. 새롭게 피어나야 될 아이들인데 그래서 이런 무한 경쟁 그리고 우리 반에 있는 내 옆에 친구가 나의 경쟁자다라는 생각 이런 생각을 버려주고 협업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역량을 길러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한 교육 혁신 방안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뭐 경쟁을 학교에서 안 할 수는 없지만 건전하고 건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고 있는 건데요. 자, 지금까지 대입제도 개편안을 저희가 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자, 그렇다면 장관님 자,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 도대체 언제 확정되는 겁니까? 이제 4년 예고제거든요. 그러니까 2028학년도니까 사실 내년까지는 확정이 돼야 되는데 내년에 확정되면 좀 이제 미리 준비해야 되는 기간이 짧아지니까 그쵸. 국가교육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에 우리가 요청한 거는 연말까지 좀 확정해 주십시오 하는 거고요. 아마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지금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많이들 좀 받아들여지고 논쟁점은 없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연말까지 확정이 무난히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곧 또 공청회도 하신다면서요? 공청회 11월 달에 하고요. 이제 소위 사회적 논의가 이제 좀 활발하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오늘 촬영한 필통톡도 그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학생들과 그럼 부모님들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좀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표현도 하고요. 특히 이제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보다 중요한 역량을 저는 기본 역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역량을 이렇게 증폭해 줄 수 있는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 특히 초등학생, 중학교 1, 2학년들에게 제일 중요한 전략. 전략, 팁.
독서다라고. 아, 독서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통합사회 통합과학도 사실은 융합적 사고거든요. 그래서 한 관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에서 주제 탐구를 한다거나 이슈 중심으로 배웁니다. 예를 들어서 스페인의 역사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페인의 지리, 역사, 경제, 문화 이런 것들 함께 학습하게 되려면 이게 융합적 사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를 수 있는 준비, 그러면 선행학습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독서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고전을 많이 읽어보고 경험하는 것이 이게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뿐만 아니라 대학 이후에도 굉장히 훌륭한 인재가 되고 융합형 인재로서 성장해야 이 생성형 AI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와, 아니, 너무나 맞는 말씀이시고 어찌 보면 정답에 가까운 얘기인데 힘이 쫙 빠지네요. 지금부터라도 독서를 많이 시키시면 좋겠어요. 갑자기 힘이 쫙 빠지면서 아 독서구나.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변화의 시작점에서는 항상 변화에 대한 저항급들이 존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을 키우고 증폭시키는 모든 세력들은 그걸 통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불안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냥 자꾸 뉴스에 불안하니까 점점 찾아다니게 되거든요. 부모가 학부모가 불안하면 그 불안은 무조건 학생한테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도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학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대학은 개교 이래로 선발하는 학생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교육제도가 어떤 식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선발하는 유형의 학생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우선 학생. 힘이 쫙 빠져요. 대학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트렌드가 옛날하고 조금 다르게 역량이 뛰어난 학생을 보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나와요. 능력과 역량은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학부모 학생들이 능력과 역량을 같은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입시가 어려운 거예요. 그 대학은 어떻게 요구를 하냐면 네가 어떤 역량을 갖고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노력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수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독서예요. 독서. 근데 이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학부모님들이 꼭 아이들한테 어마어마한 책을 던져줘요. 한 200권 정도를. 전집으로. 이번 방학 안에. 읽지도 않는 책을 막 이렇게 던져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독서를 많이 하는 거 되게 중요한데 독서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독서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읽으셔야 돼요. 힘이 쫙. 같이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공부하라는 말을 빼고 이 아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역량을 어떤 식으로 키워갈 건지를 보려면 이 아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대화의 매개가 독서예요. 전 독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른 세상을 만나는 거라고 표현하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 완전 다른 세상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 다른 세상에 대해서 부모가 해설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는 능력은 쑥쑥쑥 커갈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제가 학교에서 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모조리 독서 기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안 읽고 오고 생각을 안 해오면 프로그램에서 계속 탈락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끊임없이 독서하고 끊임없이 사고하고 그 사고한 걸 가지고 친구랑 계속 치고받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사고가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학을 잘 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고민들, 이게 입시 제도가 바뀌고 대입 개편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본질은 항상 똑같습니다. 대학이 원하는 우수한 인재는 역량이 뛰어나다. 그럼 그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장관님께서도 네, 우리 네.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정말 독서가 중요한데요. 중요하죠. 그런데 네. 그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학원의 아이들 뭐 사교육을 많이 시키는 거를 좀 이제 좀 줄여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뭐 입시 방안뿐만 아니고 계속 정책을 지금 이제 강화하고 있는 부분은 공교육의 이제 기능을 좀 회복하고 정말 21세기가 요구하는 역량으로 역량을 키워줄 수 있도록 이제 대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교사 연수도 하고 AI 디지털 교과서도 개발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배포를 하고 교육과정도 계속 바꿔나가고 입시도 바꿔나가고 있는데 그 핵심이 사실은 이제 공교육에서 좀 믿고 아이들 키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치원부터 뭐 초등학교까지는 이제 정말 아이들이 학교에서만 이제 뛰어놀 수 있고 또 입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다 이게 이제 공교육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공교육을 강화할 때 좋은 수업이 이제 당연히 핵심이고 또 아이들이 가정에서 이제 많이 해야 되는 거는 책 좋아하는 아이들은 정말 책 많이 읽어야 되고요. 스포츠 좋아하는 아이들은 스포츠하고 또 서로 어울려서 뭐 활동하고 하는 것도 또 장려하고
다만 이제 사교육은 정말 이제 너무나 해악이 심하고 정말 아이들 역량 키우는데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교육계가 아이들을 사교육으로 내몬 그 원인을 제공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뭐 우리가 얘기할 때 정말 이거는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입시 아닌데 사교육에서 벌써 이제 불안 마케팅 막 해서 이제 학부모님들 불안하게 하고 입시 설명회 막 오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교육이 늘어나니까 공교육이 계속 이제 신뢰를 잃는 그런 악순환을 이제 되돌려서 공교육을 강화하는 선순환으로 이제 사교육이 줄어들고 공교육이 강화되는 그거를 이제 시작을 했고 저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윤석열 정부 내에서도 그런 선순환으로 이제 회복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독서 많이 하시고 사교육은 보내지 마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각 집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독서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앞으로 많이 보이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려보다는 미래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이렇게 교육 서서히 네.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그리고 미래 비전에 맞춰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대입제도를 완성하고 또 현장에서 적용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아이고. 네. 이곳은 EBS 강의가 제작되고 있는 방송국 스튜디오인데요. 2028년에 수능을 치룰 우리 친구들을 위해 EBS 대표 강사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충분히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학교 수업에 집중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보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전부 다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같이 즐겁게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알아서 남을 겁니다. 열심히 즐겁게 하기 위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더욱더 똑똑하고 현명하게 내신을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들 특히 내신에서 수행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평가 기준은 여러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평가 기준에 따라서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이 수행평가를 준비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본질은 절대로 시대를 초월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예, 겁먹지 마시고 우리 같이 열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긴장되는 마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과목 선택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고 또 선택 과목에 대해서 유불리를 따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좋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사회 과목이 이 선택 과목을 아주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공부했다면 이제는 넓게 하는 거예요. 다양한 영역을 공부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너무 깊지 않아서 오히려 더 재밌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오셔서 대입 가기 위해서 듣는 그 과정들 최선 다해서 남은 기간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자신을 믿고 우리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시험을 보기 전에 많은 예비고사를 치르면서 어떤 개념들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다양한 유형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닥칠 이 수능 최대한 열심히 준비해 가시면서 좋은 성적 거두기를 저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 화이팅!